사도행전 말씀 열심히 묵상도 하고 계시죠? 계시죠?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사도행전 이런 부분들처럼 재미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성경에서 가장 잘 읽히는 재미난 이야기들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다시 돌아보도록 할게요.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 이 오늘 읽은 본문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들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은 아니고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왕입니다. 아그리빠라는 이름으로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언제인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본문 읽었을 때 헤롯 왕 아그리빠가 죽었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이 언제 죽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BC 44년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서 불과 한 10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한 학자들은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이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하자면 훨씬 앞으로 가서 9장 이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이 있고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뭐 이러기 전 사건입니다. 9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 전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오늘 이 12장 사건이 낀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되었는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서 도망다니면서 루다의 애니아라는 사람 또 요빠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그 소식들이 이제 전해져서 고넬료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져서 고넬료에게도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때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로마 황제 측근들과 이렇게 지내다가 그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왕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유대인의 피가 반쯤만 섞인 사람인데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 로마의 왕자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순수한 우리들의 혈통도 아닌 사람이 왕자를 가지고 왔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대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무리들을 잡아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때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형제 요한도 함께 순교했을 거라고들 이야기해요. 이때 이후로는 저 요한도 야고보도 그 뒤에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두 사람이 함께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을 칼로 죽이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때문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제 다시 이 아그리빠 왕 때문에 크리스찬 리더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기 전에는 물론 야고보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겠죠. 이 야고보가 위태로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미 교회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뒤에 보면 베드로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이때도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어쩐 일인지 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는 그다 길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얘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극적으로 감옥을 탈출하는 거기에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헤롯 왕이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크리스찬 리더들을 박해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와 또 환호를 헤롯 왕에게 보낸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헤롯 왕이 다른 크리스찬 리더들까지도 잡으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리더가 베드로니까 베드로를 잡아오는 것이죠. 무교절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성금요일 지나고 부활절 그 한 주간 기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백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밀란이 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는 틈에 교회는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간절히라는 단어의 강조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 이 간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누가가 딱 두 번 사용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 구절에 등장하고 다른 하나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누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건지 짐작이 가시죠. 지금 야고보가 죽고 어쩌면 요한까지도 죽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마저도 잡혀가서 죽음이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교회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간절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때만큼이나 간절하게 온 교회가 기도하였다. 누가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얘기하다가 그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그걸 놓고 진짜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를 싱긋 웃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좀 기도 꽤나 하는 친구예요. 어머님도 목사님이신데 집안 이제 오순절파 쪽에 영성을 가진 그런 분들입니다. 어머니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둘이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문제는 내가 이제 진짜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제부터 기도할 거다. 보세요 한번. 그렇게 그런 의미로 저한테 말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친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니까 또 저의 경험도 비춰보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공감 가시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는 집중해서 몰두해서 몰입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내가 요거는 열심히 기도하고 요건 대충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어떤 기도는 정말 이렇게 막 몰입을 시키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하신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 느낌이 이렇게 뭔가 탁 클릭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탁 가서 붙는다고 해야 될까? 가서 딱 닿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 뭔가 탁 통하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 갑자기 시간이 미래로 훅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 그때로 훅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박하사탕 먹은 것처럼 확한 느낌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막 평안이 막 몰려오는 거죠. 감사 찬양들이 막 나오고 확신이 감동이 생기는 그런 기도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탁 되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을 아니까 그 친구가 그런 의미에서 요거 내가 진짜로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걸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얘기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거는 이런 기도는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는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기도,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겠는 그런 기도, 이건 아니요 이건 정말 들어주셔야 돼요 라는 그런 기도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난 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마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렇게 온 교회가 몰입하게 만드시는, 그렇게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기도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지금 야고보 혹시도 요한까지도 두 사도를 읽고 베드로까지 읽는다면은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베드로마저 잃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마 생각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거 쓴 것도 역시 누가가 썼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한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한밤중에 떡 세 덩이만 달라고 얘기하는데 밤중에 나한테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없다. 떡 좀 주라. 물론 문화적 배경이 저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시대 저 지역에서는 누군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마을 전체의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런 문화 자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늦어도 이거는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옆집에 가서 이렇게 청하는데 개역한 걸 옛날 성경에서는 강청함이라고 했어요. 아주 강권적으로 청한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봐요. 영어 성경에서는 persistence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계속 꾸준하게 구하는 것, 어떤 성경에서는 boldness, importunity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담대하게 끈덕지게 기도하는 것. 그런데 원어 보면은 원어를 쪼개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제일 직역해서 정확한 번역은 shameless일 거예요. 부끄럼 없이, 염치 없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그러니까 한밤중에 옆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 하는 게 사실 얼마나 뻔뻔한 요구입니까? 자기 집에 손님 왔다고 니네 집에 있는 음식 나눠라, 얼마나 뻔뻔한 요구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그렇게 구한다면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혹시 그러니까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뭐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거 말고. 안 돼, 이거 아, 줘야 돼요, 이거 정말. 이거 주세요, 아니, 안 주시면 큰일 나요, 이거 진짜. 빨리 주세요. 막 이러는 기도. 그 강청함. 뻔뻔스럽게 하는. 그런, 막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엄마가 아기 아플 때 막 병원 문 두들기는 그런 심정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 주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꼭 영적인 존재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건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메신저입니다. The messenger of the Lord. 그러니까 이게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해도 이상한 얘기고 영적인 존재 천사라고 해도 이상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광채가 나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하는데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 마가복음 쓴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바나바 사울과 함께 떠났던 그 사람입니다. 아마 이곳을 계속 최초의 성령 체험 이후로 계속해서 이곳을 아지트로 삼아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을 보는 성도들의 반응이 정말 제가 보기엔 시트콤처럼 아주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 하더라. 한 여종이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두들긴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러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빼꼼히 보니까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럼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지금 베드로가 쫓기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문은 열지 않고 너무 놀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지금 나보세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안에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그러면 같이 나가서 정말 그러가지 이렇게 문을 열면 될 것 같은데 미쳤냐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를 나오냐 지금 감옥에 있을 텐데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데가 여종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보낸 메신저인 모양이지 이런 얘기인지 베드로의 수호 천사인 모양이지 이런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가 그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눈앞에 드러나게 됐는데 잘 믿질 못해요. 저는 이게 너무 사실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이해도 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로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그 유재석 씨가 부른 노래처럼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될 거야 하는 긍정의 힘 같은 그런 걸로 기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식으로.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들의 기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만 봐도 알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일 자체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 사람들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신의 언더스탠딩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눈앞에 보고서도 와 이게 된다고 그렇게 놀라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응답들에 대한 경험들이 종종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본문처럼 즉각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와 진짜 이게 됐네? 이게 언제 이렇게 돼버렸지?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사 시절에 아내가 이제 그림을 자꾸 이렇게 그려서 전시 한참 그때 열심히 할 때인데 그림 나르려면은 미니밴은 최전 있어야 되거든요. 큰 차가 있어서 그림을 잔뜩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차 뭐 두 대씩이나 있을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세단 차 하나 있었는데 이걸 기도는 하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절대로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막 꿇어앉아서 막 이 기도 저 기도 막 하다가 마음에 그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기는데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주님 아시죠? 그냥 한마디 딱 했어요.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안전도사님 와보세요 앉으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차량 지원금을 이제 전도사님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0불씩을 그 기도를 하고서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인데 너무 놀라죠. 기도했지만 진짜 이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예배 사역하면서도 그런 일들 많이 느끼는데요. 2019년 그쯤에 저희들한테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때 한 루터란 교회 빌려가지고 창고 하나 빌려가서 거기다 악기들 다 넣어놓고 매주 월요일날 집회를 할 때마다 다 꺼내서 막 세팅하고 또 집어넣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끼리 리허설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그 기도점을 넣어놓고 스태프들이랑 같이 막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월요일날 그렇게 기도하고 수요일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전도사님이에요. 지금은 동역하게 된 전도사님이지만 그때는 같이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름만 좀 알고 얼굴만 아는 전도사님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토론토의 어느 기독교 서점에 그 뒤에 큰 웨어하우스를 렌탈을 하고 주려고 하시는데 목사님 그 찬양 생각하시는데 와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어떻겠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은 갈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재정이 우리는 제로였거든요. 뭔가 한 달에 얼마를 낼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바로 이틀 전에 기도한 그게 생각이 나니까 오 이거 딱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거 뭐 있다. 이건 가봐야 된다.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저희들이 사용하기에 딱 알맞은 크기에 페인트만 좀 칠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 텅 빈 공간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보자마자 그냥 우리들이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 이거 전체 빌리는데 2,000불은 주셔야 되는데 얘기 듣고 속으로는 거기서 이미 포기하고 안 되겠구나 하고 얘기 듣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나는 당연히 안 될 걸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같이 구경 갔던 스텝 한 분이 이거 된다고 이거 스텝들한테 돈 거두면 된다고 우리 코스타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용기를 심어주는 게 근데 저는 이 찬양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시작한 건데 이들한테 또 돈 내라 그러기가 미안해서 주저 했더니 이 친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 보여주신 것 이 친구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이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겠다 그러고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서원해서 얼마씩 낼 것인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액수가 딱 맞더라고요. 렌탈비로 필요한 그거랑 딱 맞아서 그때부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그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론토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 가서 볼 때마다 신기해요. 아, 몇 년 전에 정말 이런 공간을 그렇게 꿈꾸고 기도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이렇게 잘 쓰고 있구나. 사실 너무 신기합니다. 어떤 기도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기도 해요. 우리들이 마인드 컨트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어쨌든 교회도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정 이렇게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죽은 야고보와는 다른 이제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읽은 9장 3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 고대 시대는 현대적인 개념의 역사학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역사를 기록할 때 시간의 순서대로 써야 되고 최대한 그 히스토리안의 바이어스는 최대한 배제하고 또 자신의 바이어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쓰고 뭐 이런 그런 인식이 아예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도행전이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역사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누가가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맞게 사건을 재구성을 하는 거죠. 옛날에 났던 일을 여기에 쓰기도 하고 여기 있었던 일을 먼저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건의 순서들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관점 하에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부는 헤롯 왕의 죽은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앞에 이야기를 하고 왜 여기서 헤롯 왕이 죽은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존팔복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서평에 보면은 누군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선교에 대한 책을 딱 한 것만 추천해야 된다면은 이 책을 추천할 것이다. 그렇게 쓴 책인데 처음 나오고서도 우리나라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한 양쪽에 모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였는데 존팔복 목사님이 이해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전시용 무전기다. 전투에 나갈 때 들고 나가는 무전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서 전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본부에 요청하려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존팔복 목사님은 그렇게 쓰고 계세요. 우리는 전쟁터의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이고 하나님께서는 헤드쿼터에서 이 본부에서 이 우주의 컨트롤 센터에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앞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 후에 필요에 따라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죠.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누가가 이 본문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구하지 않으셨고 베드로 사도는 구하셨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는 못해요.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해도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간절함만 더해졌을 뿐이죠. 왜 야고보 사도는 구하지 않으셨는지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사건의 끝으로 가장 절망적인 사건으로 보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는 죽음은 그냥 삶 가운데 영혼의 삶 가운데는 잠깐의 이벤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야곱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야곱의 죽음은 결코 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야고보 사도를 기도를 통해서 구출해내려고 하는 이 작전을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야고보 사도 구출은 실패하고 베드로 사도의 구출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작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헤롯 왕의 죄악을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순교자 야고보의 피가 헤롯 아그리파 왕의 죄를 고발하게 하고 계세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헤롯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기도 할 겁니다. 그가 범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해서도 그 악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헤롯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거둬들이지도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기회들을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도 악에 가두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자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루크는 쓰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얘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나름 이름이 있었던 왕이니까 역사서에도 나옵니다. 유대인 이 당시에 활동하였던 요 당시 조금 후에 활동하였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이 유명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대충 의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편집된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보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그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이 가이사르를 가서 거기에 이제 막 그 백성들과 함께 막 축제를 벌인 거예요. 아그리파 왕은 순 은으로 짠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 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곳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다. 아청꾼들은 아그리파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갑자기 중간에 이제 좀 생략돼 있습니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뭐 닷새 동안인가 그 고통에 시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서 54세 즉위한 지 7년 되는 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눈에 보듯이 선명하게 잘 그려놓았죠. 새로 지은 원흥극장 발코니에 나가는데 요즘 말로 은갈치 이렇게 은색으로 쫙 빛난 햇볕빛인 그걸 쫙 입고 나와서 사람들이 와, 고대인들의 눈에 그게 얼마나 큰 특권층으로 보였으면은 그런 모습을 갖고 사람들 앞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도 신적인 두려움을 이렇게 느꼈을까요?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물론 요세푸스 역사가는 이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2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때도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그건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이번에는 교회가 열심히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와 함께 일하시면서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에 대한 기도는 잊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 느낌으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 헤드쿼터에서 융단 폭격을 쏟아부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군사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헤롯 왕에게 융단 폭격을 가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이었던 거죠. 베드로 사도는 기적적으로 구출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하신 후에 참다운 안식으로 그를 옮기셨고 교회에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쓰기를 인생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전쟁이다. 우린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 인생이 전쟁이라는 그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기도라는 이 탁월한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잘 경험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절박감도 없고 감시하는 것도 없고 경계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굉장히 또 막 심한 말들을 막 써놨는데 그저 안일한 평화와 번영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 무전기를 자기 집에서 더 많은 안락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는 데 쓴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A moderate religion is as good for us as no religion at all and more amusing. 제가 이렇게 번역해봤는데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전혀 안 믿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사탄에게 지금 사탄이 쓰는 악마가 쓰는 편지니까요. 사람들이 적당히 믿는 것은 안 믿는 것만큼이나 악마에게 좋은 일이다. 근데 그게 적당히 믿는 게 더 재밌다. 사탄이 보기에는 더 우스꽝스럽다. 오늘의 말씀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간절함과 함께 더불어 일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돼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간절함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서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안다면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이 세상 무엇에도 간절하지 않죠. 먹을 것 외에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못하니까요.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죠. 지금 배고프면은 그 먹을 것 거기에만 간절할 뿐입니다. 하지만 점점 철이 들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는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게 된다면은 자연히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봐야 하고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간절함은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그 과정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들 안에 그 목마른 사슴 같은 간절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거꾸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동의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일이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그냥 둔감한 순간입니다. 그냥 평안해,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저 평안한 삶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리가 없는데, 전쟁이 아직 끝나질 않았으니까. 마치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그저 아무렇지 않은 둔감한 그 순간이 우리들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많은 분들 좀 릴렉스되고 쉬고 좀 그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점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그것을 함께 나누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붙드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